예,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requirement 부분을 살펴봤어요. 이번 에피소드에는 basic function 가장 단순한 function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살짝 좀 구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구성을 했는데 어떤 코드인지 이것도 일단 좀 볼까요?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구성했어요. 일단 모듈 이름은 currency입니다. currency이고 이걸 구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했냐니까 요렇게 어디다 좀 적을까요? 적을 때가 여기 있는 거 다시 올까요? 지우면 안 되죠. 요거 지금 우리 이 부분이 뭐냐니까 requirement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걸 하나씩 다 requirement of ABC잖아요. requirement 적어놓고 요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적을게요. 지금 클릭해 돼서 요걸 A로 적죠. 자, 첫 번째 시작할 때 mix new 그냥 요 명령을 했습니다. mix new 해서 currency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currency 슈퍼 옵션을 줬어요. 요렇게만 구성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뭐 한 1초도 안 걸리죠. 0.1초 만에 어플리케이션 기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만들어졌고 거기다가 제가 API하고 코어 서버 슈퍼바이저 워커 요렇게 일단 5개 모듈을 넣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웹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같이 넣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러네. 리콰이어먼트 생각났네요. 웹 UI 그죠? How to provide simple and fast web UI, web interface, web user interface 그럴까요? interface. 여기다 secure도 넣어주면 더 좋겠네. secure. 요것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How to establish라고 그럴까요? construct database. 근데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종류가 많은데 가장 단순한 거죠. simple and easy to use. 요것도 다섯 번째 항목에 넣어뒀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이렇게 currency 속에 API, core, server, supervised worker 이렇게 다섯 가지로 넣었어요. 다섯 가지 해서 코어 모듈 비즈니스 로직을 넣을 겁니다. 비즈니스 로직 넣을 것이고 그리고 서버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할 거예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하고 그리고 슈퍼바이저는 바이저 요 디렉토리잖아요. 얘는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를 넣을 것이고 그리고 API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요렇게 일단 넣고 테스트는 밑에 별도로 있어요. 테스트는 별도로 테스트 모듈에서 구성을 합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워크도 하나 있죠. 워크는 이런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외부 좀 익스터널 서비스입니다. 그건 워커에 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센티케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등의 어떤 독립적인 서비스를 워커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구성을 하는데 한 가지 우리 원래 엘릭스 시스템은 여기 캘큘레이션이라고는 모듈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모듈은 currency의 코어의 캘큘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듈 네임은 자동적으로 currency.core.calculation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calculation으로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스템이 성장하게 되면은 서로 네이밍이 서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요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 적는 거는 반드시 앞에다가 뭐 캘큘레이션이라든가 뭐 등등 좀 전처럼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를 적어주는 게 바람직해요. 커런시의 코어의 캘큘레이션. 그런데 이번
지금부터 하는 에피소드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화폐 금융 시스템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짜는 거라서 단순하게 하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모듈도 마찬가지예요. 뱅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커런시 서버 뱅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뱅크만 났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프로토타입 짜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 점 참고 바랍니다. 나중에 상용 버전 나갈 때는 여기 앞에 다 붙여야 돼요. 자, 그리고 슈퍼바이저, 뱅크 슈퍼바이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월커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커런시 모듈 이렇게 돼 있어요. 있는데 요 커런시가 요 커런시가 아닌데 어쨌거나 커런시 모듈에서 여기다가 나중에 ABC를 하나 넣습니다. ABC 들어갈 텐데 요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코딩할 부분입니다. 우리 코딩할 것이 화폐, 새로운 화폐, 디지털 화폐. 그리고 여기 ABC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 부분 캘큘레이션은 일단 간단합니다. 여러분 매니 트랜스퍼를 해서 돈을 주거나 받거나 둘 중에 하나죠. 돈을 받으면은 밸런스에다가 플러스를 할 것이고 돈을 지급하면은 마이너스를 하게 될 거예요. 아직 오센티케이션 같은 경우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죠? 다 빠져 있고. 다음에 뱅커 서버는 이제 뱅커 모듈을 넣습니다. 뱅커에서 젠 서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트랜지언트 넣고 셧다운 이렇게 옵션 10초를 줬어요. 10초 주고 스타트 링크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디파짓 인터페이스 펑션 디파짓하고 빌 하고 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리퀘스트라고 할까요?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죠. 돈을 청구하는 거죠. 요금 대금을 청구하면 지급하는 게 지급하는 거는 프라이빗 펑션을 넣었어요. 그죠? 여기 어떤 의미냐니까 시나리오를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시나리오가 자, 돈 A가 B에게 돈을 money를 트랜스퍼 한단 말이에요. money transfer 트랜스퍼를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니까 반드시 먼저 1번 B should bill some money를 할까요? some money to A. A에게 어떤 어떤 일정한 금액 some amount of money amount of money 일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A는 B의 청구가 정당한지 문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A should check라고 그럴까요? check the related document related document sent by B. 그죠? B가 A에게 돈을 100만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A는 왜 100만원을 보내달라고 하지? 하고 문서를 봤는데 문서를 보니까 나한테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납품을 했네. 그럼 줘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세 번째 A가 B에게 A sends the amount to B. 일단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돈을 보내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막연하게 돈을 보내는 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페이 하는 거, 돈을 보내는 겁니다. 페이. 이걸 샌더라 그럴까요? 이름을? 나중에 샌더라고 해도 되겠네. 샌더 혹은 얘는 그냥 B는 리시버. 돈을 리시버라고 할까요? 나중에 요 펑션 이름을 좀 바꾸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체 여기 포맷을 좀 바꿔줄게. 데이터 포맷. 뷰. 포맷이 멀지. 아니고, 여기, 랩핑이군요. 포맷이 아니라, 랩핑. 자, 요렇게 바꿔줬습니다. 아이, 참. 기초가 이렇게 흔들리네. 자, 야, 요런 개념이에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그래서, 얘가 페이는 프라이빗입니다. 얘는 스스로 그냥 돈을 막연하게 A가 B에게 주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지 돈은 모든 현금 흐름, 현금의 모든 흐름이죠. All cash flow should be backed by document. 다큐먼트에 의해서 백이 되는 거예요. Backed. 이 다큐먼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보이스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청구서, 뭐 빌, 계산서
뭐 등등입니다. 이러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치어스가 그래.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왜 제가 이걸 페이를 프라이빗으로 넣었는지 이해되시죠? 얘는 혼자서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논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논리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먼저 윌이 써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죠? 요청하는 겁니다. 돈을 청구를 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if 그러죠? 만약에 if A가 bills B some money 청구를 하면은 먼저 B가 그 금액만큼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B send 다른 말로 pay라고 그럴까요? pays the money to A.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A의 계좌에서 그 금액만큼 빠져야 되겠죠. B의 계좌에서. 그죠? B's balance is reduced 들어갈까요? reduced that much money. that much. 그런 다음에 A의 balance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A의 balance increase that much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요 시나리오대로 동작하는 거예요. 먼저 1번 요게 A 요 단계가 1번이고 다음에 이게 2번 단계가 되고 다음에 얘가 3번 단계가 되고 다음에 얘가 4번 단계가 됩니다. 그죠? 요 1, 2, 3, 4 단계를 코드로 작성한 게 요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현재 밸런스를 보는 거고 요게 답니다. 현재 밸런스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콜백들을 얘기다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방금 제가 설명한 얘기를 듣고 콜백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라인은 58라인 매우 짤막짤막 심플합니다.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 볼까요? 이제 요게 방금 봤던 게 젠 서버입니다. 요 젠 서버 이거는 전 세계 10억 명이 이용한다면 10억 명이 다 각각이 자기의 요 뱅크 이름을 뱅크라 그럴까요? 뱅킹이라 그럴까요? 뱅킹 뱅크보다는 뱅킹이란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름을 좀 바꿔주죠. 뱅킹 뱅크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용도로 쓰면 되니까 그죠? 뱅킹 나중에 바꿔놓을게. 요거 이따가 요 용이 뱅킹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볼 제 코드 이 코드는 영상 유튜브 영상의 밑에 하단에 첨부해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됐느냐니까 리콰이어먼트에서 개별 사용자가 자기만의 프로세스를 갖는 거 그죠? 오로 요걸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how to dynamically generate user process.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천만 명 전 세계 뭐 10억 명이 우리 시스템 우리가 만든 설 연휴 특집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 If 1 billion users subscribe our system. Our ABC currency system. Then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10억 1 billion as much as many processes shall be created to manage the state of each user.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만약에 1억 명, 10억 명이 우리 시스템을 이용한다 그러면 10억 명에 해당하는 10억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10억 개의 프로세스 각각이 각 사용자 각각의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겁니다. 스테이트가 뭐예요? 뱅크 어카운트죠. 어카운트. 은행 계좌가 되겠죠. 그렇죠? 스테이트.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요겁니다. 젠 서버. 뱅크. 그죠? 그래서 이름을 뱅킹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사용자 10억 명에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드는 게 슈퍼바이저를 만든 겁니다. 뱅크 슈퍼바이저. 그죠?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만들 다이나믹 서버 슈퍼바이저라 했어요.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사용자 수만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수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만 명일 수도 있고
그죠? 사용자 수를 지금 당장 알 수 없으니까 그 사용자 수만큼 만드는 방법. 방금 제가 열심히 적었던 게 어디 갔나요? 이 페이지가 아니었나?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사용자 수만큼 만들어내는 거. 그거 이거죠. 다이나믹하리 이겁니다. 진짜 어디 갔어? 아, 나 참. 열심히 적었던 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볼게. 하여튼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모듈. 이 내 코드 간단하게 보시면은 뭐 딱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스타트 뱅킹 있고, 다음에 로그 인포하고, 다음에 카운터 차일드 있고, 뭐 휴치 칠드런, 뭐 스톱 뱅크, 뭐 휘어리즈 등등등 글로벌 네임을 줬어요. 글로벌 네임을 준 이유가 네임을 글로벌로 줬죠. 어디 있나요? 할 때 스타트 차일드 뱅크 네임 네임이고 여기서 글로벌 준 게 아니라 ID 뱅크에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네임이 글로벌로 들어 있어요. 요거는 전 세계의 ID가 고유하단 말이죠. 고유한 ID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이 ID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할 건데 나중에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번호가 82번이잖아요. 82번에다가 앞에 4개의 고유 숫자 그리고 다시 4개의 고유 숫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9억 9천만 명이니까 9억 9,999만 9,999명까지 이 번호를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인은 한국인 각각은 이 번호로 다 제공할 수가 있죠. 그죠? 그 여기다가 ID, 자기가 원하는 IP ID, 예를 들어서 Jupyter라고 하는 문자열 스트링에 매칭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Jupyter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고유한 ID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Jupyter라는 ID는 저밖에 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니까 가운데가 E란 말이에요. I가 아니라. 그래서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ID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해결됐죠. 그럼 우리 requirement 부분에서 고유한 ID를 제공하는 거. 그거 나중에 보고 여기 있네요. 3번. 그죠? 요거는 간단하게 동그라미가 됐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처리가 됐어요. 여기다가 그냥 네임에다가 글로벌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사용자들마다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것, 그죠? 각각의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부분, 이걸로 다이나믹하게 이걸로 구성됐죠.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요구 조건 중에서 유닉 아이디 하고 폴트 드론트 이 부분도 간단하게 해결됐죠. 요거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데이터 바틀넥 건 아직까지 안 됐고 그리고 이것도 됐네요. 11번 다이나믹칼리 제너레이트 크리에이트 유저 프로세스입니다. 프리벤팅 데이터 맹글레 이것도 처리됐습니다. 여기에 왜 처리됐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코드를 보고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고 이 코드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 좀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같이 보죠. 제가 그래서 예제를 좀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동작을 잘하는지 보려고. 그래서 베이직 부분입니다. 베이직에서 뱅크 스타트 링크 주피트 먼저 지우고 IX 믹스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동작하는 겁니다. 주피트 PID 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만들었죠. 다음에 슈퍼맨 PID 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171번, 173번 두 명 나왔어요. 주피터와 그리고 슈퍼맨입니다. 각각의 디파짓 뱅크 디파짓에서 디파짓 그러니까 슈퍼맨에게 100원 그리고 주피터에게도 100원 다큐먼트는 일단은 덤입니다. 그죠? 나중에는 이 다큐먼트를 통해서 주피터나 슈퍼맨가 아니라 슈퍼맨의 아이덴티티 오센티케이션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뱅크 디파짓 일단 넣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에게 먼저 100원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주피터도 100원을 입금하고 각각의 스테이터스 지금 장구를 보면은 각기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슈퍼맨도 밸런스가 100원이고 주피터도 100원이에요. 근데 뱅크에 보면은 계정 이게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렇게 밸런스만 딸랑 넣고 그리고 디폴트 값을 제로로 줬단 말이에요. 계정주의 이름이 없습니다. 네임이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을까요? Without name or ID. 네임이나 ID가 없어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왜 없어도 되는지 그거는 나중에 authentication 파트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떤 의미냐니까 굳이 네임이나 ID가 없다 하더라도 12번이죠. 웹 UI를 통해서 접속을 할 때 자동으로 그 사람의 ID가 확인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증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신분증 없이 굳이 이유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공항 비행기를 타보신 적 있나요? 저는 비행기를 무려 3번인가 4번인가 탔었는데 비행기를 탈 때 신분증을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When boarding an airplane 할 때 필요한 거는 신분증을 뭐라 그러나요? Identity card or face recognition 이거죠. Face recognition.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종이로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안면 인식으로서 자동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공항에서 검색대에서 파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두 번째 방식을 씁니다. 신분증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비유하자면 페이스 레코그니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페이스 레코그니션이 아니라 프라이빗 키 카드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네임이 아예 없습니다. 아이디도 없어요. 심플 이즈 베스트.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왜 없는지 나중에 곰곰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될거 아닌가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밸런스 이렇게 나왔고 다음 볼까요? 다음 예제로 해서 자, 빌 주피터에게 슈퍼맨이 5원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해서 다큐멘트를 봤어. 다큐멘트를 보니까 주피터가 슈퍼맨에게 5원을 줘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5원을 주는 겁니다. 5원을 주고 그러면 이제 잔고를 보는 겁니다. 잔고를 보면 이렇게 각기 이제 105원과 95원으로 들어있죠. 밸런스에 있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빌은 있어요. 빌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있지만 돈을 준다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페이 해서 요건 없단 말이에요. 요거는 없어요. No pay. No pay. Without bill. Or request. 다른 말로 request. 자, request나 bill 없이 혹은 or invoice 없이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private로 만든 겁니다. 그 이유도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pay를 빼버렸는지. 자, 밸런스는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저 부분입니다. 슈퍼바이저에서 카운트 칠드런 지금 칠드런이 몇 명 있는지 볼까요? 유저가 지금 접속한 유저를 보니까 이런 카운트 칠드런 펑션 카운트 칠드런 언디파인드 슈퍼바이저 카운트 칠드런이 없나요? 여기 있는데 카운트 칠드런 휘치 칠드런 넣어볼까요? 그럼 이게 동작하지 않으면 밑에 것도 동작하지 않겠는데 which children which children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제가 코드를 잠시 건드린 것 같아요. 건드렸으면 이걸 바로 잡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